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거주민 사망 사고 이후 재해 취약 주택 문제가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참극이 현실로 재현된 이 사고에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맹렬한 폭우 속에 지하 터널을 건너 겨우 반지하 자택에 도착한 가족. 어른 가슴 높이까지 물에 잠긴 집에선 역류하는 화장실 변기만이 이들을 기다립니다.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서울도 영화 속 한 장면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일가족 3명이 반지하 집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고 동작구 상도동 사고 희생자 역시 반지하에 혼자 살던 여성이었습니다. 와, 물이 이렇게 무서운지 처음 봤어. 순식간에. 근데 이 바다에 창문 밑에 있었는데 금방 몇 초도 안 걸렸어. 금방. 국내에 반지하가 퍼진 것은 1980년. 단독주택에서 창고나 방공호로 쓰던 공간을 집주인들이 셋방으로 내놓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특히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 지하 거주가 합법화되고 난 뒤 반지하 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대 쪽하고 그다음에 회기 쪽인가요? 그쪽에 보면 지금도 반지하가 되게 많아요. 거기에 실은 살았었어요. 학교 선배님하고 같이 그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실은 세트를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주요 외신들도 한국어 발음을 로마자 알파벳으로 그대로 옮긴 반지하라는 표현을 써가며 구조상 침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거 형태에 주목했습니다. 영국 BBC는 이번 사고가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살기 부적합한 지하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서울의 반지하 주민 중 다수가 빈곤층이라는 과거의 기사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반지하에 사는 32만 7천여 가구 중 60%가 넘는 약 20만 가구가 서울에 몰려있는 오늘날. 영화보다 더 비참한 현실 속 양극화의 민낯이 씁쓸함을 안기고 있습니다. HC 뉴스 김민욱입니다.